주택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수요 억제 정책에서 지금은 공급 확대 정책으로 무게 중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기성시가지의 그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어느 순간에는 이런 집값의 공간적인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주택을 공급을 할 것인가? 대도시권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도시권 차원에서의 공간구조, GTX와 같은 광역교통체계, 그리고 직주균형, 그리고 중심지체계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우리가 어디에 주택을 적절하게 공급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